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붓고갈, 즉 부모가 알아야 될 뇌졸중의 비밀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시리즈로 영아 인축에 대한 그 강의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세번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강의를 못 들으신 부분은 첫 번째 강의를 꼭 듣기를 권유합니다. 연속된 주제의 강의예요. 시간이 안 되시면 이거 먼저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영아 인축, 이거 희귀성 질환이에요. 굉장히 희귀성 질환인데, 제가 이 강의를 갖다가 뇌졸중이 상당히 많은 다양한 질환을 굳이 뒤로 하고 이거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좀 담백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번 강의 주제는 두 번째 시간인데, 영아 인축에 대한 시간, 실질적 치료편이에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영아인축, 양방이든 한방이든 애부터 먼저 살리고 봅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부제는 경련도 잡고 발달도 정상화시키는 영아인축 근본 치료 방법은. 제가 계속 이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이게 영아인축이 1년에 120명 정도가 생겨요. 통계상. 한 달이면 10명이 생기는데, 그 120명 중에 정상인이 돼서 대학을 가고 그런 애들은 20명이 안 돼요. 20명이 안 된다. 20명이 10명이나 될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10명 정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1년에 아주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치료를 하면 대부분 정상화동이 될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다 평생 장애의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지금 더 안타까워서, 영아인축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영아인축 양방이든 한방이든 애부터 먼저 살리고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한방 싫어해도 좋아요. 한의사 욕해도 좋아요. 영아인축이라는 진단 내려지면 이 엄마 아빠가 싫어하든 뭐 한의사 혐오하든지 간에 이게 같이 해야 정답이라는 걸 제가 자꾸 강조드려요. 강조드립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 강의를 요약해 볼게요. 지난 시간이 이제 현황이에요, 현황. 지난 시간 강의 주제가 양양을 이용해서 영아인축의 경련을 잡으면 과연 발달이 정상화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의 주제였어요. 결론은 뭐냐? 아니다 였어요. 영아인축의 치료 목표는 발달을 정상화하는 것 더하기 연축, 소실, 즉 경련의 정상화. 이게 두 가지가 다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되는 양방치료는 연축, 즉 경련만 억제하려고 덤비고 있지, 발달을 정상화하는 것은 실제로 목표로 못 잡고 있다라는 게 지난 강의 요약이었어요. 그래서 양방치료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치료법을 많이 얘기하고 치료율이 높아졌다고 막 자랑하지만, 실제 내용을 뒤집어 놓고 보면 경련 억제율은 60에서 70%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발달 정상화 비율은 5% 정도만이다. 실제 5% 정도만이 대학을 가고 5% 정도만이 직장인을 갖고 나머지 95%는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95%는 아동이 중증 발달 장애로 살아가게 된다. 이 중증 발달 장애가 어느 정도 중증이냐? 첫 번째 심각한 수준의 지적 장애다. 학습이 불가능한. 두 번째 자폐성 장애다.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보고 허공만 보고 있는 애들이 많다. 세 번째 학습, 이걸 벗어난다 하더라도 심각한 학습장애의 아동이 된다. 이런 세 가지가 결합된 양상의 중증 장애가 되는 게이 영아인축이다 이거죠. 응? 그래서 이 발달을 정상화시키는 거 없이 연축을 소실시키는 거 가지고 자꾸 치료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방의 치료를 통해서 양방신경과의 치료를 통해서 영아인축이 치료되는 아이들의 확률은 5%가 약간 상이하고 95%는 불치다, 못 고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아인축을 70% 치료율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70%는 경련이 멈춰지긴 합니다라.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주 중증 장애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공표를 해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은 착각한단 말이야. 당신들은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애들이 정상화될 거라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오늘 얘기할 거는 양방이든 한방이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한테
발달도 정상화하고 경련도 안정화시키는 정상적 아주 가장 최상의 치료 조합을 만들 거냐. 제가 한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치료 조합이 무엇이냐를 갖다 알려드린 거예요. 먼저 양방치료의 장점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봤을 때 양방치료법 중에 가장 좋은 치료법은 면역치료예요. 면역치료. 면역치료에서도 ACTH 치료법이 가장 훌륭해요. 제가 봐서는. 이 ACTH 치료법이라는 게 스테로이드의 그 일종인데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이거를 위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한데 이게 너무 고가 치료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사용하는데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ACTH 제가 이러저런 이유로 해서 해외에서도 영양축 치료를 하다가 교포부들 애들이 와요. 그럼 ACTH 치료를 갖다가 노출됐던 애들이 경과가 제일 좋아요. 제가 봐서는. 발달 상태도 좋고 연축을 갖다가 억제되는 것도 좋아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효과를. 영양 연축도 소실시키고 고진폭 뇌파의 소실 효과가 뚜렷하다. 뇌파를 정상화시키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ACTH 말고는 제가 봐서는 뇌파 그렇게 진정시키는 확률이 되게 떨어져요. 약해요. 그런데 제가 관찰한 바는 발달도 그거 사용하였을 때는 빠르게 개선돼요. 근데 이 ACTH의 치료 한계가 있어요. 뭐냐?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해요. 지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써놨어요. 고혈압, 감염 위험, 뭐 수면장애, 심근비대, 골다공증, 대뇌위축, 수두증, 백내장. 뭐 엄청나게 살벌한 질환들이 생기는데 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작용은 이걸 장기 사용하면 애가 살질 못해요. 이건 그냥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살기가 어렵다. 즉 생명의 위험이 느껴질 정도의 부작용이 와요. ACTH가 스테로이드가 고강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경우.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하고 중지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효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 약을 중지 후 재발 경향이 뚜렷해요. 경련이 멈췄다고도 그냥 다시 경련이 나타나는 애가 많고 발달이 막 이루어지다 다시 발달이 멈추는 거죠. 이게 제가 봐서는 이 ACTH가 가장 스테로이드법인데 가장 훌륭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를 못하고 있어요. 초고가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소른도라는 그 스테로이드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ACTH만큼의 효과를 내는 거로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련 억제제를 씁니다. 이게 ACTH를 쓰지 못하니까 주로 뭐 쓰냐 우리나라에서는 항경련제. 사브릴이나 토파맥스를 이용한 경련 억제 요법을 써요. 이거의 장단점 볼까요? 장점 뭐냐? 경련이 빠른 조절이 돼요. 경련이 잘 멈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발달의 정상화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걸 써갖고 애가 정상화되는 비율, 5%라는 기본 비율, 다른 걸 사용했을 때 비율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브릴을 써서, 애 발달을 정상화시켜 줄게요. 이런 말 안 해요, 의사들은. 사브릴 써서 연축을 먼저 잡아야 돼요. 발달은 너무 나중에 니들이 알아서 해야 해. 왜냐? 사브릴이 발달의 개선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얘기하면 뭐냐? 경련을 빠른 조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치료의 장점을 갖다 이렇게 종합해서 얘기를 한다면, 항경련제를 위주로 얘기한다면, 빠른 경련의 억제. 하지만 발달은 정말 의미 없을 만큼 안 돼. 그러니까 양방에서 치료해서는 뭐냐, 오히려 이런 전체적으로 ACTH 효과를 갖다 본다면 ACTH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거든요. 예? 경련을 억제하는 치료가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갖다 하는데 애가 발달도 되고 뇌파도 정상화되고 경련도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방 치료를 보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면역 치료가 필요하다. 즉 부작용 없이 지속적으로 면역력의 개입을 통해서 발달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을 해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다 해요. 예? 경련의 억제는 양방에서 이제 항경련제를 하면 된다면 도대체 그럴 수 있는 면역치료법이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한방치료예요. 영아연축시 한방치료의 장점은 면역력 개선과 발달의 정상화에 있어요. 이거 결론부터 먼저 할게요. 밑에 해볼게요. 단점 먼저 얘기해 볼까요? 경련을 억제하는 힘은 거의 적어요.
연축이 발생한 아주 초기에는 제가 한약만으로 연축을 멈춘 사례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서 연축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한약만으로 빠른 억제 불가능해요. 적어도 1년 정도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넘어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지만 사두리 쓰고 이러면 한약하고 같이 쓰면 한두 달 이내에 콕콕 잡혀요. 한약은 경련을 억제하는 힘은 적어요. 왜냐하면 한약 안에 경련을 억제하는 성분이 없어서 그래요. 예?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한약 어떤지. 근데 제가 사용하는, 저는 그런 쪽 한약 안 써요. 면역 억제를 갖다가 면역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러한 한약을 써요. 예? 그래서 면역력 개선 효과가 되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 이거 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아까 ACTH 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이게. 그러면서 면역력 개선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발육 상태도 굉장히 좋아져요. 움직임이 증가하고 수면이 안정화되면서 애들이 대변도 안정화되고 발육이 안정화됩니다. 발육 상태가 되게 좋아지면서 염증 억제 효과들을 같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발달이 빠르게 정상화됩니다. 목가늠이 약해지던 애가 목가늠이 회복되고 눈맞춤이 없어지던데 영아연축이 눈맞춤이 올라와요. 옹알이가 사라지다 옹알이가 올라오고 미소가 웃음이 없어졌던데 웃음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인지활동이 정상화되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냐. 빠르면 치료 한 달 이내에 거의 다 개선이 돼요, 이게. 한약이 이런 면역치료로 제대로 들어왔을 때. 저희 치료에서 경험은 이래요. 인지발달이 퇴행을 하던 것들이 한 달 이내에 거의 정상화돼요, 한 달 이내에. 다만 또래 수준에까지 완전히 회복이 되는 데까지는 뇌파가 소실하고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경과가 돼야 돼요. 자, 한방치료의 장점 뭐냐. 양방치료에 대해서 확인했던 거예요. 면역치료가 훨씬 더 중요하다. 면역치료에 개입을 할 수 있다면, 부작용 없이 면역치료로 개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걸 해야 돼요. 자, 한방치료가 그것을 온전하게 ACTH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에서 빠르게 발달을 개선화시키고 면역력을 올려준다 해요. 다만 경련을 억제하는 힘은 양방의 ACTH나 사브린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약해요. 그럼 답이 나온 거예요. 뭐냐? 가장 좋은 치료결합은 뭐냐? 가장 좋은 치료결합은. 영아연축의 가장 좋은 치료 통합은 초기부터 아예 시작부터 양방하고 한방을 통합치료하는 게 이게 가장 좋은 조합이에요. 양방의 장점은 경련 억제하는 데 있다. 한방의 장점은 발달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 네? 서로 장단점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양방의 약점 뭐냐? 발달을 못 시킨다. 한방의 약점 뭐냐? 경련 억제를 하기 어려워한다. 두 개를 같이 한다? 경련도 억제하고 발달도 정상화된다. 이러면 두 개를 갖다 조기에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경련의 조기 소실과 발달의 정상화 모두 실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10여 년 전부터 영아연축을 갖다 한방치료를 가능하다는 걸 제가 최초로 발견하고 계속 주장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예? 지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저만치 영아연축을 갖다 정상화로 만든 사람 없어요, 한의사 중에. 자, 이게 저희가 내부에서 내부 통계, 치료 통계를 갖고 있는데, 연축성 퇴행이, 영아연축에서 퇴행이 한 달 이내에 만들어진 아이들을 병행치료한 경우, 즉, 양방 사불일과 한약치료를 갖다 같이 한 걸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지면, 발병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지면, 내부 통계로는 대개 90% 이상이 정상 발달을 하는 걸로 보여져요. 이거 내부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제가 논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시간 많이 걸려서. 연축성 퇴행이 3개월 정도 경과해서 하면, 경우에 병행 치료하면 60, 70% 이상 정상 발달해요. 네? 60%. 물론 이거는 말이에요. 한 달 치료하고 뚝 하고 끝낸 애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치료로부터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지속을 해야 돼요. 중간에 하다가, 이거 다음번 강의에서 말씀드릴 텐데, 조금 좋아지고 사라졌던 애들 있잖아요. 좋아져도 나중에 다른 그 학습장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자, 이거 6개월 넘은 아이들, 즉 뭐냐면 연축 발생으로부터 6개월이 넘은 아이들은 정상 발달이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 그래요. 제가 그 이렇게 6개월 지나서 오신 분들한테 얘는 정상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모들이 막 격렬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저를 욕하는 분들 중에 저런 분들 많아요. 치료도 안 하고 제가 얘 장애가 남아서 힘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계속 몇 년 뒤째 스토커같이 욕을 해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자, 얘기를 각설하고, 6개월이 넘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정상 발달 거의 안 돼요. 하면은 사회성 개선이나 인지 개선 좀 나아지긴 해요. 좀 나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언어적으로 약간 장애가 남고 학습 장애도 남아서 정상 사회 생활까지는 불가능해요. 대학을 간다든지 직장 생활 갔다가 원숙한 직장 생활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안 간다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거예요. 조기에 초기부터 양방과 한방 치료를 갖다가 바로 시작을 한다. 바로 시작을 한다. 바로 시작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을 갖더니 정상 발달을 할 수 있어요. 즉 120명 중에 110명 가량이 중증 장애인이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거 제발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편협한 비난과 의료 관행들인데. 부모님들이 이야기에서 넘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양방에서 절대 병행 치료를 금지하거든요. 내가 사부를 쓰고 그랬을 때 한약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약 먹으면 치료 안 할 거예요. 당신 치료 안 해요. 내 환자 아니에요. 막 격하게 비난하니까 환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한방 치료 엄두를 못 내요. 에? 근데 이거 난 도저히 이해도 불가능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의료 윤리도덕적으로 이해도 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굉장히 좋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펜벤다졸 얘기인데 말귀암 환자가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을 먹었을 때 완치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유튜브 통해서 막 먹고 있죠. 그때 의사들이 절대 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황당한 거예요. 자기 치료는 치료할 수 없다. 그러면서 3개월 예? 그 사용 선고를 내려는 시한부 선고를 내린 환자한테 뭐냐면 펜벤다졸 먹지 마라. 부작용 많으니까 먹지 마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 자기 입으로 3개월이면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해 놓고 펜벤다졸 먹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이 얘기는 뭐냐, 너 먹지 말고 그냥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이게 최대한 얘기하면 펜벤다졸 갖고 얘기하려면 이런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먹으라고도 못하겠고 먹지 말라고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게 양심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가 돼요. 근데 너 내 환자니까 먹지 마. 너 그냥 죽어. 이 얘기하는 것 똑같은데 이게 윤리도덕적으로 타당해요? 말기암 환자한테 자기 입으로 생명을 3개월 남겨놨다고 얘기하고. 자, 영화연축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치료하지 말라고 하는 의사선생님들 뭐라 하냐면 너 그냥 장애로 살아라. 내가 연축을 멈추게 해줄 테니까 너 장애인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 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거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도 안 돼요. 제가. 응?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한방도 문제예요. 제가 영화연축이 치료가 된다는 걸 왜 그 오픈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한의사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영화연축을 갖다 치료하겠다라고 나서는 한의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자, 이걸 제가 문제가 되는 거는 항경련제 없이 치료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아이 운명 갖고 장난칠 수 있는 거 아니거든. 그 항경련제가 일정한 문제점이 있지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장애를 갖다가 100% 예방할 수 없다면 양방치료를 못하게 막는 것도 그것도 부도덕해 한의사들. 이렇게 양방치료를 무조건 막는 그런 치료하시면 안 돼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한의사하고 치료하시는 게 맞아요. 한방치료도 보면 이게 잘못된 광고도 참 문제인데 이 얘기도 하면 긴데 어쨌든 영화연축 치료했다라고 하는 그 글들 보실 때 여러분 보면 사례 봐서 보세요. 3세인데 5세인데 이때 치료해서 영화연축 치료됐다 막 이런 것도 케이스 올라와 있고 그러거든요. 세상에 3세, 5세에는 영화연축이 없는 거예요. 영화연축은 돌 이전의 질환이에요. 영화기에 연축한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화기 돌 이전에 발생했을 때 그때 치료를 해냈냐, 정상 발달 시켰냐, 이 관점에서 사례를 얘기했는데, 영화연축했는데 얘는 3개월, 5살로 유치원 다니다가 이제 경련이 없어지고 연축을 치료했어요. 이러고 얘기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3세, 5세 돼서 영하인축 못 고쳐요. 그리고 영하인축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일반 경련으로 바뀐 거예요. 영하인축을 치료한 게 아니라. 자, 어쨌든 간에 한방에서도 굉장히 문제인데, 한방 중에서 특히 위험한 문제는 영하인축 진단을 받은 애한테 항경제 못 먹게 하는 치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말도 안 돼요. 애가 지금 평생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애가 이용할 수 있는 찬스를 다 이용하셔야 돼요. 자, 한방 문제는 사실 일부고, 이 양방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한방 치료 못하면 내 치료 내가 안 돼 그러고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너는 장애인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냥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혹시나 방송을 보신다면 저는 한방 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치료를 하시는 한 되도록 안 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는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무조건 간수치가 안 좋아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안 된다. 그냥 너 장애인으로 살아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영하인축의 최고의 솔루션을 말씀드릴게요. 조기 통합 치료예요. 조기. 발견하자마자 빨리 통합 치료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대책 없이 아이가 장애인으로 살게 하지 마라. 이거 부모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건 과학성도 합리성도 없는 선택이에요. 예? 무조건 양방치료를 하면 결론 정해져 있는 거예요. 5% 안에 들어가는 행운을 내지 않는 한 95%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장애가 아동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 대책 없이 아이가 장애인으로 살게 하지 마세요. 양방치료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단 한방치료를 병행하라는 얘기예요. 한방치료 칭찬 안 해도 좋아요. 영하인축이란 진단 내리시면 무조건 이용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애가 정상이 된다면 나중에 비난하시든지 아니든지 그거 마음대로 하시라고. 부작용이 걱정되는데요. 야, 참 이것도 내가 황당해요. 애가 장애가 되는지 어떤지 하는데 무슨 간수치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해답은 간단해요. 혈액검사를 하면 돼요. 한약 복용하고 2, 3주 내에 혈액검사를 반복해서 하시면서 하세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결론이 겁니다. 혈액검사를 하면서 조기통합치료를 하세요. 그럼 안정성과 치료 효율성 둘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치료 효율성 모두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검사하면서 조기통합치료 하세요. 그러면 경련의 억제와 발달의 정상화 두 가지 모두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와서 환우의 비난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이거 제가 단적으로 말하면 저하고 치료해서 있잖아요. 정상이 돼서 살아난 사람 되게 많아요. 무사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환우에 안 가요. 제가 정상으로 살았는데 환우에 왜 가? 환우에 모여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10년, 몇 년이고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아이들을 갖다가 장애, 이것을 타인의 비난 탓으로 돌리듯이 비난하면서 그 환우에 믿지 마세요.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냥 그분들하고 같은 결과로 빠져요. 영하인축 환우에 정말로 제가 정말 막 자료 다 모아놨거든. 고소고발하고 사이버 하려고. 근데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장애인 부모들한테 고발해서 뭐 하겠어요. 자, 말씀드리지만 정상 발달로 치료된 사람들은 환우에 안 갑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정보 접할래야 접할 수가 없어요. 영하인축 저하고 치료해서 정상화된 사람들 있죠? 한 1년만 지나면요. 정말 안면 쌩까요. 자신의 아이가 영하인축이었다라는 기억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통계 내려고 전화 연락하면요. 전화도 안 받는 사람 많아요. 예? 고맙다고 막 땅에 절하듯이 갔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영하인축이었는데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정보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접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치료에 실패하고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보일 뿐이에요, 그냥. 자, 그럼 여러분의 영하인축이란 진단을 받으시면 제발 조기에 통합치료를 하세요. 그냥 속는 셈 치고 하세요. 예? 한 달, 몇 달 단위, 한두 달 해보아서 애가 정상이 되느냐,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제가 이걸로.
붓고 가실 두 번째 시간 영아연축의 가장 합리적인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이걸로 마쳐드리도록 할게요. 하고 영아연축이란 진단이 내려지신 부모님들 정말 힘드신 시간일 텐데 좋은 선택과 결정이 있기를 정말 정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원하고요.